예,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2400 놓고 한 일주일 줄다리기 있었죠. 근데 FMC가 끝나면서 2430선 올라왔는데요. 네, 이제 또 즐거운 고민을 해야죠. 더 갈 수 있을까? 8월에 대한 시장 고민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은 교보증권 영업부 김효진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말씀하시고 우리가 마음고생 좀 했죠. 그렇습니다. 타이밍은 참 맞추기 어려워요. 시간은 사실은 좀 정직하거든요. 밸류를 찾아가는데 타임은 기다리면 되지만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맞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많이 돌아서서 다행이고요. 오늘 전략 좀 보여주세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오늘 주제를 조금 압축해봤는데요. 네, 8월을 이제 기다리면서 전략 실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뭐 빅 이벤트 주간이라 뭐 일주일 내내 얘기해가지고요. 단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미국의 그 IT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진 않은데 시장에서 뭐 그 정도면 나쁘지도 않네. 뭐 이 정도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좋았고 우리도 LG 이노텍 실적 좋았고 IT주 흐름 어떻게 보세요? IT 이제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라고 하면 사실 뭐 구글, 애플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국내는 IT라고 하면 사실 약간 하드웨어 쪽이죠. 그렇죠. 반도체 네. 업종을 사실 맞아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어쨌든 삼성전자 지금 실적이 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이 77조 2,03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4조 971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을 한 것이고요. 2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최대 그리고 역대 두 번째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반도체 부문 매출이 28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9조 9,8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분기 전체 실적의 70%를 넘습니다. 이렇게 역시 반도체가 좋았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기간하고 견주어 봐도 반도체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6%, 12.9%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도 올해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한 61%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역대 최고 분기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뭐 실적이 세서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반등을 한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타이밍을 좀 맞추기는 어렵고 그런데 타임은 다가오고 있다. 제가 사실 5월 말부터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었고 네. 힘든 시기를 보냈고 지금 이제 바닥에서 조금 이제 반등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언급을 해드리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이제 모두가 아시겠지만 지금 7월 달에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 바닥론에 대한 어떤 기대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펀더멘털 측면에서 하반기 업황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가 6월 달에 빠졌었고 7월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개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기업들의 내구재 생산 활동이 정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제 개인들의 주머니가 잘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시황이 이제 됐는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진다라면 사실 뭐 반도체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저 식자재 이런 거 사야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기가 이러한 위기들이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게 아니다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암달은 좀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를 저는 재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까운 사례가 보면 2019년인데요. 2019년 재고로 본 사례를 보시면 2019년 재고 메모리 대표 메모리 기업의 2019년 재고는 10주까지 늘어났다가 중반 19년 중반에 하이퍼스케일 오더가 본격 재개가 되면서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네. 2021년에는 재고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재고의 피크를 확인한 2019년 1월부터 저점을 확인을 했고 메모리 주식에 대한 매집을 시작을 하는 그런 과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하락 사이클의 재고는 어떨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봤는데 지금 공급자 재고는 4주 수준에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자면 한 11월 정도 전후가 되면 이 수요에 따라 적게는 누적 기준 8주 혹은 많게는 10주의 재고가 쌓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추정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매크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는다라면 이번에 재고 사이클도 최고점은 앞으로 6개월 안쪽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까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흐름은 사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아니면 언제 삽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 시황을 한번 확인을 해 재고 사이클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내 기업들도 큰 기업들이 다 선방하고 있어요, 실적이. 이게 막 좋다가 아니라 반도체도 반도체 쪽이 나쁘지 않았네 이런 걸 확인했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뭐 판매 대수가 늘고 이런 것보다도 환율 효과도 있었겠죠. 반도체 자동차 있겠지만 이익 방어를 잘하네. 그러면서 뭐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향후 이제 디펜딩 주도주로서 자동차 얘기 계속 되잖아요. 네. 자동차는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역시 이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7월 초에 저희 회사 이제 채널에서 3분기를 바라봤을 때 어떤 업종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자동차 업종이었고요. 네. 두 번째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산업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유틸리티였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얼마 전에 그 6월 달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글로벌 신차 판매 6월 달 보면은 709만 대에서 플러스 0.4% 정도 증가한, 그러니까 올 들어 제일 좋은 판매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반기는 3,847만 대, 그리고 연환산으로는 7,770만 대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공급 병목 현상은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주요 봉쇄가 해제된 중국의 판매 회복으로 반등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률이 지금 8%를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2분기 중국을 제외한 도매 판매도 플러스 0.3%로 소폭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은 보면은 컨센서스를 30%를 상회를 했거든요. 그러게요. 예. 공급망 이슈로 주요 지역의 고부가차종 위주로 판매를 집중한 효과, 그러니까 경영 전략을 굉장히 잘 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재고 부족이 가져온 호실적 구간이 지금 현재인데 이것을 조금 더 누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칩 부족 등에 따른 이 고부가차종 생산 판매에 집중하면서 기대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있지만 선 주문에서 대기 수요, 그러니까 이연 수요를 감안을 한다라면 경기 분위기와 차별화된 실적을 계속 기록할 가능성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볼 때 부품주들도 최근에 분위기 많이 좋았습니다만 저는 가격 전가가 좀 어려운 부품사보다는 그래도 완성차가 좀 더 낫지 않겠냐 판단을 해서 현대차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 아이오닉 6 전기차가 나올 거고 그랜저 이런 신차 효과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뭐 파업 이슈도 있을 수 있는데 국내 전기차 공장 신설 투자 계획 발표 등으로 또 노사 파업 이슈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어떤 이러한 생산 유연성을 통해서 판매 차질을 최소화하면서 고부가 차종에 집중을 하면 양호한 실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네. 사실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줘야 우리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그다음에 또 그다음 중심 잡아야 줄 게 자동차. 자동차 가운데는 완성차, 현대차를 제일 좋게 보셨고요. 교보증권영업부 김효진 위원 함께하고 있고요. 하실 말씀이 많고 저희가 시간이 좋고 에너지가 많으셔서 약간 들리는 말씀 속도가 죄송하지만 한 1.1배속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1배속 내지 0.9배속으로 속도를 조금만 늦춰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성일하이텍이 상장을 했습니다. 워낙 관심이 많았고요. 다 상까지는 않았지만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폐배터리 전체에 미치는 영향,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폐배터리주 좀 올랐을까요? 지금 길게 보고 지금부터 관심 가져야 될까요? 저는 하반기 유망한 테마 중에 하나가 폐배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하고는 조금 물론 그 떼놓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결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폐배터리라는 키워드는 하반기에 봐줘야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 지금 성일하이텍이 신규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따상은 아니고 이제 상한가 출발해서 좀 등락을 거듭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SNE 리서치라는 곳에 따르면 지금 폐배터리 발생량이 2020년에 14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415기가와트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긴 시계열의 전망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폐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은요. 첫 번째 이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과거 2차 전지 사이클로 통해서 이제 체감을 하셨을 거라 보고 배터리 원재료 가격의 상승 부분
다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올해 그 3, 4월에 주요 배터리 원재료 가격,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리튬은 뭐 전년 대비해서 400% 이상 뛰었고 니켈은 전년 대비 100% 이상 가격이 뛴 이러한 원재료 가격 상승 부분도 폐 배터리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폐 배터리로 인한 환경오염 해결 등의 요인으로 어떤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향후에 원재료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확실성 또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셀 업체들은 이 폐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에 굉장히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어떤 그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됐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칠레 원자재 광산 국유화 조치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결국은 자원 안보의 시대임을 알리는 근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포인트를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투자 모멘텀 두 가지만 더 언급을 해드리면 네. 일단 정밀테이팅하는 그 정부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 분야의 시장 규모가 아직은 좀 작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6월 16일 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7월 5일 날 발표된 에너지정책 방향을 보시면 이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진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유럽에서도 어떤 정책 모멘텀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EU는 상반기부터 지속 가능한 배터리 법안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연내 발효를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발효가 된다라면 연내 발효가 된다라면 폐배터리 리사이클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멘텀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 이러한 이제 그 성일하이텍이 신규 상장하고 맞물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해외에서 보면 테슬라가 대표적이죠. 테슬라는 지금 배터리 제조 관련 원자재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룹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계획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맞춰서 봤을 때에는 네, 굉장히 이 하반기에 유망한 테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폐배터리 주목해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조금 더 깊은 얘기나 관심주 얘기까지는 오늘 좀 하기 어렵고요. 폐배터리 주목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성일하이텍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공모가가 5만 원이거든요. 지금 6% 떨어졌다고 공모 받으신 분들 손해라고 하면 안 됩니다. 5만 원이에요. 공모가 5만 원이고요. 소위 따로 시작했습니다. 공모가의 두 배 따로 시작해서 상은 못 가고 좀 밀리는 거고요. 일단은 주식을 많이 못 받으셨을 거예요. 청약 받으신 분들은 투트랙입니다. 청약 전략은 받은 거 일단 초반에 한번 팔아줘서 챙기고요. 다시 관심 있으면 조정과일 때 들어가면 됩니다. 성일하이텍 6% 마이너스로 보이지만 실제는 공모가 5만 원이니까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는 겁니다. 환율은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유가는 보면 확연히 좀 트렌드 자체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사실 정유주들이 약하고요. 화학주들도 밸류로 보면 뭐 굉장히 싼 흐름인데 정유나 화학주는 좀 투자기에보다는 조금 회피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사실 저 이제 정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유가가 많이 이제 상반기에 올랐을 때 그때 아마 그 정유주들 SOE라든가 네.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한 고객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소가리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사실 정유업체 보면요 역대 가장 높이 상승한 정제마진에 힘입어서 정유사들은 역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되고 그러게요. 있거든요. 역대급이라면서요, 정제마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이익에 관계없이 거의 뭐 무차별적으로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 하반기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맞물려서 어떤 2분기 정제 마진이 너무 좋아서 그 수요 둔화 가능성이 이제 조금 더 불거지고 있는 거고요. 네. 2분기 정제 마진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어떤 약간 오히려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SOE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이익 서프라이즈가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주가가 지금 연초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크로 불확실성을 감안을 해도 너무 지나치게 소화가 되었다라고 저는 네. 판단을 하고 있고 정유는 접근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지금 공급
공급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은 조정 중이지만 이 조정 이후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상승,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2분기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조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디까지가 구조적인 이 상승이고 또는 어디부터 일시적인 왜곡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 유가와 그리고 정제 마진 부분에 대해서 투자 심리는 어떤 방향성 전환에 특히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단기 오버슈팅에서 내려와서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향후 경기 전망이나 지정학적 이슈에 단기 시황이 영향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중요한 것은 굉장히 타이트한 공급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균형이 깨진 대가는 지금 가격 상승,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SOL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어떤 정유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면서까지 업계의 구조 조정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도 어떤 부분의 그 배경이 있냐면 지난 2년간 전 세계적으로 300만 배럴이 넘는 정제 설비들이 지금 폐쇄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공급 능력이 역신장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맞물렸거든요. 그러면서 휘발유 가격이 높이 올랐던 거고요. 지금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항공이라든가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연 소비 이런 타이트한 공급을 감안을 하면 최악의 경우에도 정유 산업은 그래도 선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OE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순수 정유 업체이기 때문에 정제 마진의 이익이 반영되고 또 배당으로 올해 배당 수익률이 지금 9%에 달할 전망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이런 굉장히 고배당 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SOL은 지금 주가도 낮아져 있고 이익 대비 낮아져 있는 걸 감안을 하면 매수 접근은 전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한 실적입니다. 시장의 공통적인 평균 영업이익 기대치가 1조 4,400억이었는데 1조 7,200억이 나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주가는 2.37% 빠지면서 좋은 실적에 소위 시점 말로 뭐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좀 있다. SOL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금 해 주신 거고요. 시장에 관심이 없죠. 실적은 좋은데 이럴 때 이제 기회를 노려보자는 차원에서 얘기 했고요. 마지막 이야기 조금 시간상 짧게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을 앞두고 있고 사실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섹터는 이미 다 사실 중요한 건 언급을 하신 거예요. 반도체, 네, 자동차 그리고 또 좀 주목할 만한 섹터나 전략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7월에 반등 그리고 그것을 지금 8월 달에는 FOMC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를테면 약간은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7월의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시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사실 팩트는 0.75%, 그러니까 75BP를 올린 게 팩트이긴 하지만 네. 시장의 예상치를 충족했다. 그리고 데이터에 근거하겠지만 물가 상승이 둔화되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높이는 속도도 조금은 낮출 수 있다.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지금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물가가 진정이 되고 금리 인상 속도가 진정이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것을 보아야 할까라고 이제 했을 때 첫 번째 긴축 부담 해소에 따른 시장 금리가 안정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렇다면 채권 대비 주식 저평가 매력이 부활이 되고 있는데 성장주의 고밸류 부담이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네카오라고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상승인데 네. 이런 부분들 8월 달에는 많이 빠지기도 했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시황과 관련을 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은 반등할 수 있을까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자동차는 조금 더 가져가 누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분기 GDP 어제 발표가 됐는데 민간 소비가 양호했거든요. 내용을 보면 오락 문화라든가 여가 활동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미디어 엔터 업종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유가 상승 때문에 그리고 전기료 동결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부러지고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는 한국전력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도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전기료 인상도 좀 긍정적인 센티먼트가 발휘가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주 긴 호흡으로는 한국전력이 그 주가 상승 사이클에 초입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황의 해설 목요일 뭐 오늘이나 이번 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7월을 보내면서 8월 여름 남은 전략들 또 주도할 만한 섹터들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 김효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